네, 안녕하십니까. 여행 작가 남교수입니다. 오늘부터 라오스 본격적인 관광을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제 채널을 구독해 주신 구독자 여러분, 큰복 받으시기를 진심으로 바라겠습니다. 자, 오늘은 비엔티안의 제일 첫 번째 관광 장소인 팍탕루앙으로 이동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팍탕루앙. 자, 팍탕루앙은 위치가 어느 정도 되냐면, 자, 우리 여행자들이 베이스 캠프로 생각하는 비엔티안의 남포분수를 시작으로 해서 남포분수에서 뭐 도보로 이동을 하시게 되면 한 20여 분, 자전거로 이동하시게 되면 한 10여 분, 10여 분도 걸리지 않는 거리에 프랑스 계승문을 본땅 빠뚜사이가 있습니다. 빠뚜사이에서 또한 10여 분, 20여 분 정도 이동을 하시게 되면 팍탕루앙이 나옵니다. 이동하시는 방법은 자전거 렌트를 하시게 되면 남포분수에서 팍탕루앙까지 한 20, 30 분 정도 소요가 될 것이고요. 그리고 아니면 뚝뚝 성떼우를 타고 빠땅루앙으로 이동을 해 두시도 됩니다. 됩니다. 자, 그러면 빠땅루앙은 뭐냐? 빠땅루앙은 라오스 불교의 상징적인 건물입니다. 이 라오스 국가의 문장이나 지폐에 빠땅루앙의 사원이, 불교 사원이 그려져 있을 정도입니다. 이 빠땅루앙이라는 뜻은 신성하고 위대한 불탑이라는 뜻이 새겨져 있습니다. 뜻입니다. 그 빠땅루앙은 처음에 그 인도 아소카 왕이 파견한 승려들이 부처의 가슴뼈, 즉 늑골을 보관하는 장소로 처음 제일 처음에 만들어지기를 시작을 했습니다. 빠땅루앙 들어가서 보시게 되면 3층 구조로 되어져 있어요. 기단, 그리고 삼식의 탑, 중앙탑, 그런 형태로 3층 구조로 되어져 있고, 이 3층 구조로 만든 이유는 땅에서 하늘까지 이르게 한다라는 그런 의미가 되어져 있고요. 제일 처음에 1566년에 이 빠땅루앙이 만들어진 때는 주변에 자그마치 450kg의 금을 사용해서 도색을 했었습니다. 근데 그 금이 지금 남아져 있습니까? 아니죠. 당연히 약탈을 당했겠죠. 지금 가보시기에는 안타깝게도 그 노란색으로, 황금색으로 도색만 되어져 있는데, 처음에 450kg의 금을 사용을 해서 주변을 이렇게 도색을 했었다고 그래요. 자, 이 팍탕루앙은 이러한 의미가 되어져 있고, 팍탕루앙에 들어가서 보시게 되면 주변에 대충 둘러볼 곳이 뭐가 있느냐. 제일 먼저 도착을 해보시면 입구에 그큰 광장이 있습니다. 앞에 광장이 마련이 되어 있는데, 이 광장은 화요일을 제외한 평일에 큰 시장, 장터가 열리기도 하고요. 그리고 라오스 최대 불교 축제인 분탁루앙이라는 곳이 불교 축제가 개최되기도 하는 장소입니다. 그래서 입구에 광장을 지나시고 바로 들어가시 보시게 되면 앉아 있는 모양으로 동상이 하나 있어요. 동상. 이 동상은 세타리랏 왕동상입니다. 세타리랏 왕동상인데, 이 세타리랏 왕은 현재 그 미얀마죠. 미얀마로부터의 침공을 당했었을 때 라오스를 구원을 했고, 보존을 하기도 했고요. 그리고 이 세타리라왕이
라오스 수도를 루앙프라방에서 비엔티안으로 옮겼던 왕입니다. 들어가서 보시면 왕이 앉아있는 모습인데 동상이 왜 앉아있는 모습이냐면 라오스 사람들이 이 동상을 만들 때 이 세타리라 왕이 너무나 많은 그동안에 일을 많이 했었으니까 이제는 좀 쉬어도 된다라는 의미에서 안전 모양으로 동상을 만들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자 이제 파탕로 안으로 한번 들어가 보시도록 하시죠. 딱 입구에 들어가시자마자 주변을 쭉 이렇게 둘러보시게 되면 회랑 주변에 불상조각품들이 절비하게 널려져 있습니다. 근데 불행하게도 이 불상조각품이 누수, 훼손이 많이 되어져 있습니다. 빨리 복원이 되고 좀 재건이 되어야 되지 않을까 하는 그런 안타까운 마음이 회랑을 보시면 되실 겁니다. 자, 이제 파탕로왕을 보십니다. 파탕로왕을 보시게 되면 제일 바깥 부분에 기단 형태가 이렇게 사선 형태로 되어져 있습니다. 제일 바깥 부분이 사선 형태로 되어져 있는 것은 지하 세계를 상징하는 의미에서 기단이 그렇게 되어져 있고 기단 바로 위쪽에 보시게 되면 조그만하게 30개의 탑들이 마련되어져 있습니다. 30개가 마련이 되어져 있는 이유는 석가모니의 공덕을 30가지로 반복이기 때문에 30개의 종탑이 마련이 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 탑을 보면서 우리도 석가모니의 공덕 30가지를 실천하자라는 그런 의미로 30개 종탑을 만들었답니다. 제일 가운데 중앙탑이 있어요. 제일 가운데 중앙탑은 45m 높이인데 이 중앙탑은 연꽃 봉우리 형상을 만들었습니다. 연꽃 봉우리 형상이고요. 이 중앙탑에 부처의 머리카락과 가슴뼈가 보관이 되어져 있다고 그럽니다. 자 이렇게 파탕루왕을 한번 둘러보셨고 파탕루왕을 나오셔서 딱 보시면 정면에 보시면 왼편쪽으로 정면에서 보면 왼편쪽으로 건물이 하나 있고 또 오른편쪽으로 건물이 하나 있습니다. 왼편쪽의 건물은 왁루왕느아 그래서 왁루왕느아 그래서 라오스 불교의 수장인 쌍크라시 기거를 하고 있는 장소입니다. 그리고 오른쪽에 왕루왕따이 들어가 보시게 되면 부처가 누워있는 와불사입니다. 누워있는 모습인데 이 누워있는 모습에 얼굴에 이렇게 손을 대고 있고요. 이 손을 대고 있는 모습은 열반하신 후의 모습이랍니다. 그리고 발바닥에 보면 법륜 형태의 모양이 그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법륜 형태의 모양과 누워있는 손을 이렇게 해가지고 누워있는 모습은 부처가 열반하신 후의 모습이다. 그렇게 해서 만들어 놓은 것이라고 합니다. 자 오늘 제일 비엔티안 첫 번째인 파탕루왕에 대해서 소개를 올려드렸습니다. 가보시게 되면 정말 아름답다 멋지다 그런 생각이 드실 겁니다. 자 이제 다음 편 팟두사이에 대해서 좀 말씀을 올려드리겠습니다. 오늘도 정말 감사합니다. 그리고 큰복 다시 한번 큰복 받으시기 바랍니다. 급자이.